네, 매실 실생 의료 준비된 거를 이제 접목하기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는데요. 조금 이 뿌리에서 가까운 쪽이 아니고 조금 위쪽을 잘라줍니다. 이 이유는 일주일이면 이제 접목 활착되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접목 활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하단 부분을 자르고서 냉장 보관되어 있던 접수로 다시 재접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약간 높은 쪽에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대 제조하는 거를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접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깎이접, 쪼개접, 눈접까지는 여러분들 보셨는데 오늘은 Z 접목을 하겠습니다. Z 접목. 네, 그래서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할게요. 비스듬히 공대를 깎습니다. 비스듬히. 자, 비스듬히 깎고 있습니다. 한 번에 쉬지 않고. 자, 요 상태 비스듬히 깎았죠. 그리고 이건 뒤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스듬히 깎은 그 높은 쪽에 3분의 1 지점에 칼집을 아래로 내줍니다. 칼집을요. 이렇게 내줬습니다. 칼집을. 그 높은 쪽으로 3분의 1 지점이요. 자, 이 위쪽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됐으면 이제 접수를 제조를 해야죠. 네, 접수도 비스듬하게 똑같은 요령으로 깎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접수도 마찬가지 기른 쪽에 사선으로 길게 올라가서 있는 쪽 잘린 위쪽에 3분의 1 지점을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자, 3분의 1 정도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접수에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문두개 하시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 요거는 제가 현지에서 잘라 가져온 겁니다. 먼저 해 놓은 거는 냉장고에 들어 있던 거. 그래서 꽃눈이 와서 있는데요. 이렇게 세개 봉긋한 것 중에서 가운데가 잎이 되는 거고 좌우측은 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주면은 좋아요. 예, 따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주시고 그리고서 자 이제 여기다 껴있죠. 여기다 끼시는데 3분의 1그 높은 쪽에도 3분의 1, 그다음에 접수 쪽에도 높은 쪽에 3분의 1을 커팅을 했습니다. 수직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대로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설명을 또 드립니다. 네, 그래서 3분의 1 지점, 높은 곳에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내려갔고요. 이 접수도
높은 곳에 3분의 1 지점을 커트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수직으로. 그래서 요 접수 그 공대에 접수를 그대로 끼워주시면 돼요. 예, 요 상태로. 자, 그러면 보실까요? 여기도. 지금 이 한쪽이 하나, 둘, 세 군데, 보름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세 군데요. 그러니까 깎이접이나 쪼개접 네 군데 붙는 것보다는 두 군데가 더 많은 거예요. 최소한. 이거 최소한입니다. 이 아래쪽에 비스듬히 한 데는 제하고도요. 거기까지 하면 여덟 군데가 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제하고도 여섯 군데가 되니까,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맞아도 접목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활착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Z로다 해가지고 서로 물려 있으니까, 테이핑만 어느 정도 하면, 뭐 바람이라든가 새가 안 줘도 이게 꺾이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튼튼한 거죠. 그래서 요런 접목도 있다. 네, 요런 접목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테이핑을 하겠습니다. 늘어주면서요. 네, 요런 식으로 아주 쉽게 끝납니다. 그래서 요 접수 조제만 잘 하시면 끼워놓으면 그냥 뭐 어느 쪽이나 딱 맞게 돼 있으니까 아주 활착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스듬히 깎아 올라가고요. 자, 지금 잘 깎였죠? 이 상태 한 번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공대니까 접수도 거의 같은 길이에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죠? 예, 그래서 이 정도에서부터 깎아주면 됩니다. 예, 됐어요. 그다음에 마디 두 개. 그다음에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공대에 예, 사선으로 높은 쪽에 3분의 1 지점입니다. 가까운 쪽에서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접수도 마찬가지, 삐죽한 쪽에서부터 가까운 3분의 1 지점에서 수직으로 또 내려가 줘야죠.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은, 예, 공대에 이제 조제가 됐고, 접수도 조제가 됐으니까요. 끼워 넣어주면 되죠, Z를. 네,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줘야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자, 요래면 서로 매끈하게 접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활착률이 훨씬 좋다. 예.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공개하고 접수의 그 사이즈가 거의 같아야지 좋아요. 거의 일치가 돼야지 좋고, 어느 한쪽이 더 크다 하면은 아주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접수하고 공대 굵기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된다. 예,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몇개더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단면 접수 끝머리에 더 도포제치를 해줄 거예요. 네, 이거 도포제 제가 만든 거고요. 예, 필요하신 분은 영상에 있으니까 그대로 쫓아서 아주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저렴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도포제 다 칠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식한 상태로 활착이 되는 거 확인하고서 이제 배우기 전날 본밭에 갖다 심을 겁니다.